안녕하세요, 오미다익입니다. 아침 일찍 요무를 뽑으러 텃밭에 왔습니다. 무를 한 개만 뽑아가야지 하고 왔는데 무청이 너무 실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무를 속 가진다는 마음으로 세 개나 뽑아가지고 왔답니다. 무청 정말 실하죠? 집으로 가져온 무청은 또 한번 살짝 삶아줬어요. 맛있는 시래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요즘 베란다에 제가 자주 가는 일이 있어요. 요 감말랭이. 감말랭이 먹는 재미에 베란다에서 아예 살고 있답니다. 삶은 시래기는 옷걸이에다가 걸으려고 보니까 옷걸이가 금방 휘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물기를 짜고 요 건조망 짜투리 맨 아래 짜투리 부분에 요 무청을 3개 나란히 뉘어놨답니다. 그래도 소소하게 무청이 잘 마르더라고요. 더 있다가 무 뽑을 때 무청을 한번 다시 또 이렇게 말려봐야겠어요. 혹시라도 무청 필요하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미리 준비했다가 나눔하겠습니다. 말린 이 시래기는 끝물에 좀 불려서 부드럽게 만들려고 해요. 너무 또 딱딱하거나 질겨지면 무청 씹는 이 촉감이 정말 먹을 수가 없거든요. 삶기가 귀찮으면요, 하루 정도 이 시래기를 충분하게 물에 불려주면 됩니다. 저는 썰은 무를 두껍게 썰었어요. 좀 크고 두껍게 썰어서 바닥에 깔고 또 고등어를 올려놓으려 합니다. 이 가을 무가 정말 수분이 많아서 그냥 깎아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보약이 따로 없는 이 가을 무를 깔고 또 무청을 말린 시래기를 가지고 오늘도 건강한 한끼 만들어 볼게요. 고등어를 사러 갔더니 때마침 마트에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우 너무 잘 됐다 해서 얼른 집어왔답니다. 고등어를 깨끗이 씻어서 냄비에 다 올려놓고요. 이 고등어 조림이 맛있는데 저는 비린내를 제거하지 못하고 비린내가 계속 나서 쉽게 해먹지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비린내 확실히 제거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저번에 한번 그렇게 해먹고 나니까 비린내가 정말 없이 너무 맛있게 먹어서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양념장은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다 비슷할 거예요. 물 넣으시고요. 고추장 한 스푼 넣으시고, 그 다음에 간장 한두 스푼 정도 넣으시고요. 각자 식성에 맞게끔 드시면 될것 같아요. 기본적인 양념은 다 똑같습니다. 저는 물도 2컵 넣고 고추장도 한 스푼 넣고 간장은 두 스푼 반. 좀 싱거울 것 같아서 두 스푼 반을 넣었습니다. 여기다 저는 마늘. 저는 좀 마늘을 좀 많이 넣는 편이에요. 그래서 마늘도 듬뿍 넣고 그리고 텃밭에서 따온 파는 냉동실에다 이렇게 얼렸다가 냉동파도 같이 넣어줬답니다. 여기까지는 거진 다 비슷합니다. 저만의 비린내 제거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바로 요 맞는 양념장. 제 영상에 보면은 맞는 양념장 만들기가 있습니다. 끝물고추 다 따다가 만든 것인데 이 양념장을 저는 집에서도 지금 잘 쓰고 있는데 지금 요게 지금 두 달 조금 넘은 건데 하나 새바람도 없고 오히려 얘가 숙성이 돼서 감칠맛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여기다 저는 지금 세 스푼을 넣었는데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두 스푼만 넣어도 굉장히 매웠거든요. 지금은 매콤함은 살짝 줄어들고 감칠맛이 굉장히 풍부해졌어요. 된장 베이스가 들어가서 그런지 정말 맛있어졌답니다. 그래서 요 양념을 갖고 고등어 조림을 했더니 비린 맛은 아예 없고 감칠맛만 정말 풍부하게 나온 것 같아요. 간은
간은 각자 먹으면서 본인의 기호에 맞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으로 후추를 올려줬답니다. 맞는 양념장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제 영상을 돌려서 다시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게 정말 내년에는 더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저는 국에도 넣지만 찌개나 탕에도 많이 넣고요. 김치찌개에도 너무 좋고 꽃게탕, 뭐 닭도리탕 모든 탕에 많이 넣고 볶음이나 조림 진짜 안 들어가는 데가 거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 통씩 담았었는데 벌써 세 통째 이렇게 덜어먹고 있답니다. 많이 줄어들어서 좀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정말 맛있게 잘 해먹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 해놓으니까 정말 요리 뭐 잘한다 못한다 그게 아니고 먹을 때 정말 내가 이걸 한 게 기특하고도 맛있다는 거를 제 스스로 감탄을 하는 것 같아요. 뭐든지 내 입맛에 맛있게 먹으면 그게 최고 아닙니까? 모든 양념이나 음식은 숙성이 중요하듯이 이 양념장도 한 달 후, 두 달 후, 지금 두 달 후 지금이 훨씬 더 감칠맛이 많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요 양념장으로 고등어 비린내 싹 제거했답니다. 때마침 시래기도 다 삶아졌어요. 삶아진 시래기는 그냥 올리지 마시고요. 얘도 밑간을 해줘야 맛있어요. 그래서 밑간을 저는 참기름하고 액젓으로만 밑간을 했답니다. 조물조물 무쳐서 고등어 위에 올려주시면 돼요. 시래기를 저는 말린 게 양이 별로 안 돼서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불리고 보니까 양이 되게 많은 거예요. 불린 시래기를 또 어떻게 할까 또 고민을 했답니다. 우선 고등어 위에 시래기를 올려놓고 자글자글 먼저 졸여줄게요. 이 시래기는 그냥 이렇게 먹어도 맛있습니다. 여기다가 저는 들깨가루를 넣을까 하다가 생선하고 들깨가루는 안 해봐서 들깨가루는 패스하고 가볍게 액젓과 참기름으로만 해서 위에 올려줍니다. 날씨가 요즘 저녁에 이제 환절기라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거든요. 요 쌀쌀한 날씨에 요 고등어 조림해서 무도 먹고 고등어도 먹고 시래기도 먹어보세요. 정말 요즘 같은 날씨에 강추입니다. 남은 시래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시래기를 가지고 솥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메뉴에 만들려고 하지 않았던 게 갑자기 돌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시래기 남았는데 그대로 또 얼리자니 냉장고에 들어가면 잘 안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메뉴는 시래기 돌솥밥에 시래기 고등어 조림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밑간을 약간 해주시고요. 솥밥에 올려줄 건데 쌀 위에 무 아까 남았던 무를 올려놓고 그 위에 시래기를 듬뿍 올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솥밥을 해주면 무에서 나오는 영양분도 같이 섭취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솥밥을 올려놓고 또 고등어 조림도 차작하니 끓고 있어요. 고등어 조림만 해먹으려고 하다가 솥밥까지 하게 돼서 저는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시래기를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등어 조림은 약한 불로 또 은근하게 줄여주시는 게 더 좋아요. 양념이 배게. 돌솥밥도 마찬가지로 한번 끓고 나면 약한 불로 한 15분 정도 은근하게 뜸을 들여주셔야지 제대로 맛이 들어간답니다. 와, 드디어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좀 더 얼큰하게 드시고 싶으면 고춧가루 넣으셔서 얼큰하게 드셔도 됩니다. 저는 충분하게 지금 매운맛도 나길래 딱 좋은 것 같아요. 무를 너무 크게 쓸었는지
바닥에 눌러붙지 않게 조금 들어준다고 하는 게 지금 무가 말을 안 듣고 있네요. 가족이 퇴근해서 오면은 같이 따뜻한 밥과 이 고등어 조림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드디어 이 솥밥이 완성됐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이 시래기 솥밥을 해서 저는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비빈 간장을 준비해서 비벼 먹고 요 누룽지까지 정말 정말 맛있게 먹었던 저녁 식사였던 것 같습니다. 가을 무와 그 무청으로 건강한 식탁 만들어서 온 가족이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